자, 나는 소파 위에서 쉬고 있었어. 자, 이때는 레스트가 쉬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저 뒤쪽에서는 얘가 뭐뭐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써요. 알지? 좀 이따 체크 한번 해줄 테니까. 자, 나는 소파에서 쉬고 있었어. 뭐한 후에? 긴 하루 후에. 그치? 긴 하루를 보낸 후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후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need. need가 뭐야? 필요야, 필요. 근데 y가 붙어서 형용사형이 된 거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 궁핍한, 그지? 힘든. 자, 힘든 사람들을 all day 하루 종일 돕는 것은, 자, 지금 무슨 주어야? ing 동명사 주어. 지금 뭐뭐 하는 거. 자, 얘는 뭐로도 쓸 수 있어요? to help로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to 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같은 거죠. 주어 명사로 쓸 때는. 자,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니까 이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쉽지 않아. 자, 그러나 그것은, 요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뭐야? 도와주는 거. 그래. 돕는 거.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이거죠? 어, 그래서 이수를 받은 거예요. 자, it gives me joy. 그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뭐뭐에게 뭐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동사라고 하지, 사형식에서. 자, he gave me a car. 하면 어떻게 돼? 나에게 차를 주었다. 자, 근데 얘를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그는 차를 주었어. 나에게. 이때는 뭐 써줘야 돼? 그래, 전치사 to를 써줘야 되지. 자, give 같은 건 to를 써주지만, 뭐 make 같은 거는 for를 써주고, ask 같은 건 of를 써줘요. 그지? 근데 그걸 다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때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왜냐면 중학교 때 문제야. 알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도, 아, 밑에 이거 필기 돼 있어요,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필기 다 있으니까, 필기 있는 건 선생님 말해줄 테니까, 여기다 쳐놓으세요. 그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모모에게 모모를 주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는 이시 가리키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알지? 어,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뭐야?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이거지. 그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돕는 거. 그래서 그것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보고 해서.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썬니 갑자기, 자,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뭐야? 끔찍한 소음이야. 자, 어디로부터 해? 아파트먼트 어보. 여기까지가 주어지. 자, 아파트 위층으로부터의 끔찍한 소음이 started again. 다시 시작했다. 그럼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야,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데디아라는 걸 들었어. 이 대수 무슨 데? 접속사 되시지, 그지? 그럼 뭐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들었다지, 그지? 들은 적이 있다. 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so to list, 그 다음에 inconsiderate가 둘 다 뭐를 꾸며주는 거야? 뭐더를 꾸며주는 거야. 얘도 형용사 둘 다 똑같은 뜻이잖아. 생각 없고 사려심 없는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몇몇 생각 없고 사려심 없는 누가? 엄마들이. 자, 내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하여? 동사원형, 알지? 자, 그런 엄마들이, 누가? 그들의 아이들이 뭐하도록? 자전거를 타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도록 넷! 만든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돼? 들은 적이 있다 이거죠. 됐어? 자, 그래서 대접속사에서 어떻게 돼? 주어가 동사라는 걸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크게 보면. 자, 어디에서 근데? 그들의 집안에서 these days, 요즘에.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제 하나 체크해주세요. 여기다 시제라고 적어놓고. 자, 지금 소리가 나고 이런 거 언제 난 거야? started니까. 과거에 난 거지. 근데 얘가 헤드피피를 쓴 건 뭐예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시제는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더 전을 뭐라 불러? 대과거.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뭘 쓰죠? have 플러스 pp. 자, 근데 과거 이전에 벌어진 일은 뭘 써? had 플러스 pp. 그지? 그래서 저기 had pp가 나온 거지. 그거 한번 시제라고 체크해도. 자,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과거부터 미래까지는 뭘 써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벌어진 일. having pp. 역시 will have plus pp. 좋아. 연우는 틀려도 대답하는 게 좋아. 마음에 들어. 자, will have pp. 이건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그럴 거다. 그치? 그러니까 시제 문제로는 이걸 쓰는 게 보통 나오고 시제 문제는 얘가 많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면 돼. 그림만 기억하면은 요거랑 관련된 시제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나는 imagine 뭐 했어? 상상을 했어. 지금 소리가 나니까 또 자, what's going on? 이거 뭐야? what's going on?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이거잖아. 관용적인 표현이잖아. What was going on up there? 자,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을 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조금 잘못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자, 저거 한번 할게. 시제 위치 개념. 자, 이런 걸 이제 시제일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돼. 자, 나는 생각해 그가 멋지다고 지 그제? 네. 자, 얘는 그가 멋졌다고 옛날에 멋졌다고. 자, 얘는 그가 멋질 거라고 그죠? 자, 멋지다, 멋졌다, 멋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자,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 나 옛날에 생각했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is는 뭐로 바뀌어야 돼? was로 바뀌어야 되지, 그치? 네. 자, was는 뭐로 바뀌어야 돼? 네. 자, was 과거의 과거야. 네. 그럼 뭐가 돼야 돼? 네. 그래, 과거의 과거니까 뭐가 돼요? 네. had been, 그치? 자, will은 뭐로 바뀌면 돼? would로 바뀌면 돼, would. 그죠? will의 과거 형태, 그치? 이거 돼요? 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그가 멋지다고 생각해, 멋졌다고 생각해, 멋질 거라고 생각해야. 그럼 얘를 이제 해석을 적어볼게. 자,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멋졌다고 생각했다야? 아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똑같잖아. 네. 내용은. 그럼 뭐야? 그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가 멋졌다고 생각했다. 그가 멋진 것이다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여기만 바뀐 거지. 해석은 여기만 바뀌는 거지. 여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해석할 때 was고 imagined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 상상했다야. 무슨 일인지 상상했다야. 무슨 일인지. 알겠지? 요거 그냥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기를 과거 완료처럼 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준 거야. 알겠어? 요거 개념 이해되겠지? 네. 자, 봐봐. 대절이 있을 때는 저기도 와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멋졌다고 생각했다가 아니라 그냥 얘는 현재처럼 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생각했었다. 알겠어? 알겠어? 뭐라고? 지금은 아는 척해도 돼. 근데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 체크해놓고 저게 뭔 말인지 나중에 질문하라고 했지. 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어순 뭐 신경해서야 돼? 의, 주, 동이지. 자, 근데 얘는 what이 뭐야? 의문사면서 뭐예요? 주어. 그러니까 의주 같이 쓰고 그다음에 what's going o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어순은 가볍게 보세요. 자, 지금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뭐야? 뭔 일이야?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했어? 자, 나는 인터컴을 들었어요. 자, 이때 to 부정사는 뭐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자, 아파트먼트 매니저한테, 자, 경비 아저씨한테 again 다시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인터컴을 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했던 거야, 그지? 자, 그랬더니, 자, 뭐 도와드릴까요? 그가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어땠대요? 자, patient가 뜻이 뭐죠? patient. 참을성 있는. 그리고 명사로는 어떤 뜻도 있고? 환자. 근데 형용사로는 참을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붙었으니까 뭐야? 참을성이 없는, 좀 짜증이 난 이런 거지, 그지? 자,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난 것처럼 들렸어. 자, 이때 짜증난 것처럼 보인다. 짜증나게 보인다. 자, LI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지. 자, 해석은 뭐뭐하게로 될 수 있지만 여기 무슨 동사? 이형식 동사니까 LI 안 붙는다. 알겠지? 그러니까 LI X라고 우선 적어놓으세요. 자, 이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되는 거야. 알겠지? 틀리면 안 되겠지. LI 문제.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이번에도 그 which은 소음에 대한 거야. 자, do you want,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자, 5형식이라고 적어 놓고, 자, 5형식도 지금 되게 많이 넣어보더라고. 자, 5형식 예문. 자, 5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진 거지. 그치? 자, 요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예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ing, pp. 그는 그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자, 얘도 해석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자, 그러면 여기도 LI 붙인다, 안 붙인다. 자, 뭐지 않으니까 보어자리. 보어자리는 뭐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그는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의사다, 이런 관계 있다고 했잖아.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요거예요, 세 번째 거. 자, ask가 묻다는 뜻도 있지만 부탁하다는 뜻도 있지.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돼? 그는 그녀에게 뭐 해달라고? 차를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무슨 뭐가 있다고 했어? 요 라인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 자, 왜 그래? 자, 부탁한 거 누가 부탁한 거예요? 그가. 근데 청소를 하는 거 누가 청소하는 거야? 그녀가. 그지? 자, 그래서 이 의미상, 자, 얘네는 지금 뭐라고 써있어? 이 줄을 목적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목적어지만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주어. 왜? 이 동작을 한 애들이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준다고 그랬어? 해석상 주어. 주어는 해서 어떻게 해? 은 이가, 그치? 그러니까 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능동이냐 수동 문제일 때는 이게 중요해요. 자, 보자.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부탁했어. 자, 그래서 일반적인 5형식 동사가 오면은 뭐가 와요? 투부정사가 오지. 자, 근데 소원이 무슨 동사? 지각동사. 또는 여기 사역동사가 올 때는 뭐가 오는 거야? 동사 원형.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해?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는 걸 봤어. 자, 여기 let이 오면, 아까처럼 let이 오면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하도록 시켰어. 이해되죠? 네. 자, ing가 올 때 얘랑 차이는 뭐야? 어떤 의미가 조금 추가되는 거야? 그는 그녀가 차를 청소? 그래, 중인 걸 봤어. 자, ing 보면 약간 어떤 의미? 진행의 의미가 조금 추가된다. 자, 이번에는 pp예요. 자, 그러면 그는 그 차가 차 입장에서 청소하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되는 걸 봤다. 그래서 pp가 올 때 어떤 의미? 수동의 의미죠, 그치? 자, 그래서 5형식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5형식 전체를 쓰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 요 라인, 여기가 투부정사냐 동사원형이냐 PP냐 요런 거 묻는 게 나오는 거라고. 자, 요 원투도 지금 뭐예요? 5형식 동사야. 얘는 뭐고? 의미상의 주어고. 이 원투도 그냥 일반적인 5형식 동사니까 이게 뭐가 와요? 투부정사.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장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또 5형식이야, 테리. 그래서 얘도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고 또 투부정사. 그러니까 5형식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라고. 알겠지? 네. 지용이 알겠어? 네네. 어.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자, 너는 누가? 내가 투텔 말해주길 원하니? 그죠? 자, 뭐 하도록? 그녀가 조용히 하도록 말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5형식이 지금 두 번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서술형 같은 걸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자, 오형식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텔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두 번, 오형식 두 번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내용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구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형식이라고 적어놔, 오형식.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나중에 직고 때 다시 한번 이제 시험 가까울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가리키는 대상이 나올 수 있어요. 가리키는 대상. 자, 여기서 유는 누구야 그러면? 아랫집 사람이지? 네. 여기서 미는 누구예요? 아저씨. 경비 아저씨. 그녀는 누구예요? 위층 아저씨. 위층 아줌마. 젊은 처자였지? 그치? 그니까 살짝 바꿔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키는 대상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세요, 그거는. 해석할 때 한번 꼼꼼히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헝업. 헝헝이에요. 그치? 헝업은 행업. 끊다야. 난 전화기를 끊고, 인터폼을 끊고 기다렸어. 자, in a moment. 자, 곧. 그러니까 직역하는 거야. 잠시 후에 이거야, 그치? 잠깐 후에. 자, 인터컴이 울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매니지먼트가 말했어. 자, 뭐라고? 자, 위층 여자가 말한대. 자, 뭐라고? She's being very careful. 자, 그녀가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자, 뭐에 대해서? 그 소음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그녀는 말한대요. 자, 그녀가 매우 뭐하다고? 미안해 한다고. 라고 말하고 그가 끊었어. 자, 여기도 연결해가지고 뭐 나올 수 있다고? 가리키는 대상,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걸 살짝 바꿔낼 수도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해석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때 정확하게 하면 돼. 자,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층 남자야. 자, 밑에 층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자, 미안하다고. 자, wasn't the same. 자, 직역하면 어떻게 돼? 똑같지 않냐? 이거잖아, 그지? 자, 뭐가? 그 짜증나는 소리가. 자, annoy가 뜻이 뭐예요? 짜증나게 하다야. 자, 근데 좀 이따도 나오지만 자, 봐봐. interest 해볼게요. 디야. 자, interest가 동사로 뭐예요? 흥미를 주다야, 그지? 자, 그래서 나는 흥미가 있어 할 때는 I am interested죠. 자, 근데 재밌는 책 할 때는 어떻게 돼? interested book이야? team book이죠, 그치? 자, 그래서 ing가 붙을 때, pp가 될 때, 자, ing는 뭐야? 흥미를 주는 거고, pp는 흥미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꾸며주건 뒤에서 꾸며주건 얘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짜증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 거야? ing가 온 거지, 그치? 뭐 annoyed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겠지. 문법 문제 이해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거 간단하잖아, 쉽잖아. 너희 다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살짝 바꿔내면은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여기를 만약에 사운드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주어를 I라고 바꾸면은 annoying이에요? annoyed예요. annoyed가 되는 거야. 나는 짜증을 내가 짜증을 내게 한 거야? 내가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살짝 바꿔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보세요, 이해를. 자, 그럼 다시. 자, 그 짜증나는 소리가 전과 같지 않냐? 그리고 the same as예요, the same as. 지금 뭐야, 소리 똑같은데 뭐 미안하다고? 이거지. 자, 왜 그녀는 그렇게, 자, inconsiderate, 뭐예요? 사려 깊지가 못할까. 자, 그 다음 여기는 옛날 문제 스타일이지만, 자, consider가 뜻이 뭐예요? 고려하다, 그지? 그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어. 자, 위에 거 considerate가 있고 considerable이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뜻은 뭐야? 사려 깊은,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야. 자, 근데 밑에는 뜻이 뭐야? 모르지? 상당한 이란 뜻이에요. 상당한. 알지?
유치하지만 그렇게 바꿔낼 수 있으니까 하나 적어주세요.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이거는 사력 gift. 그래서 여기가 in이 붙었으니까 사력 있지 못한이 되는 거죠. 그녀는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어? 이렇게 한 거지.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신스가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 뭐뭐 때문에. 이때는 때문에라고 쓰인 거죠. 그치? 자, be determined to. 뭐뭐를 결심하다 이런 뜻이야, 알지? 자, 나는 뭐를 결심했어? 그 문제를 and 끝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내기로, 그죠? 왜?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전에도 계속 시끄러웠잖아, 그지? 층간소음이 있었어. 자, 그리고 once and for all 이거 수거예요. 밑에 단어 있지? 뭐야? 해석할 때 다른 이런 사람이 있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니까. 자, 요런 거는 선생님도 몰라. 근데 내신 할 때는 한 번씩 체크해 두라고. 알겠지? 비가 멍 때린다, 비가 멍 때린다. 자, 다시 그래서. 자, 나는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끝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내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 자, 인터컴을 다시 잡았어요. 다시 연락한 거지. 자, 그리고 여기도 적어놔. 오영 씨. 자, 오형식이니까 뭐예요? 오형식 목적어 뭐? 투부정사.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투부정사 부분. 자, 그가 to connect me to apartment 909. 자, 나를 어디에? 909호에 연결해 주도록 부탁을 했다. 자, 이때 그는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 그치? 됐어? 아, 그리고 커넥트지. 커넥트. 그치? 커넥트. 올바르는 correct, C-O-R-R, 알겠지?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그런 거야. 거기 909호 좀 연락, 그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한 거지. 직접 얘기하려고. 자, 여러 번 링이 울린 후에 자,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I spoke strongly, 뭐야? 나는 강하게 말했어 하면 되잖아. 자, 여기는 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자, 봐봐. 해피냐, 해피리냐 문제 나왔어. 자,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죠. 그치? 자, 해석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해석은? 아래 거죠. 행복하게니까. 근데 여기 답은 뭐야? 위에 거지. 자, 왜 그렇다고 그랬어? 자, 보세요. 가려본다. 자, 룩이 뜻이 뭐야? 보다요? 아, 보인다. 그지? 모모를 보다는 룩 애시죠? 근데 그냥 룩 자체는 뭐야? 모모처럼 보인다. 보이다요, 보이다. 그럼 얘를 가리면 그는 모모로 보여.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그래, 마침표 여기 찍을 수 없잖아. 그지? 자,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보충해주는? 보어. 근데 보어는 항상 뭐만 올 수 있어? 형용사만.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선생님 여기 동사를 룩이 아니라 런으로 바꿔볼게요. 런즈. 자,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달린다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이거 가려볼게. 그는 달린다.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는 런즈일 때는 해피야 해필리야? 해필리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 자, 나는 말했다.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붙은 거야? li가 붙어야 되지. 그치? 여기도 strong, strongly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두고. 자, 나는 강력히 말했대. 자, 리슨, 이때 리슨은 뭐야?
들어가. 들어가봐. 야 저기 아저씨 아니 여기 누구야? 아줌마. 아줌마 이거죠? 아줌마 나는 아래층에 살아요. 그지? 아래층에 살아. 자 근데 unfortunately 브레이도 자 이때 right는 뭐야? Right now 뭐예요? 지금 당장. 그래, 지금 당장. Right below도 뭐야? 바로 너 밑에 이런 뜻이지. 올바른이란 뜻이 아니야. 그지? Right below you 이거야. 바로 너 밑에 브레이도 살아. 자 그리고 I've had just about enough. 어, 자 이거 수건데. 어, 밑에 보세요. 수건 뭐라고 돼 있어? 네, 지긋지긋하다. 아 너무 충분하다 이거야. 그지? 어,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자 뭐에 지긋지긋한 거야? 너의 루드니스. 무례한. 무례한. 루드가 거만한, 무례한 이런 뜻이야. 그래, NES에서 붙어서 명사형이 되는 거지. 자 너의 무례함에 아주 지긋지긋하다. 자 여기 시제 한번 보세요. Have plus PP.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언제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어떻게 된 거야?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무슨 거예요? 시제. Have plus PP. 알겠지? 자 there is there라 뭐야? 뭐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적어요. do, don't야. s 붙은 거예요. 그치? 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야. 그치? 이거 들어가. 이거 저거 뭐야 서술용어 나온 적 있어? 쓰는 거. 자 서술용어 나온 적 있는데 지금 볼 땐 알지? 딱 쓸 수 있을 것 같지? 쓰면은 이거 다운표 이런 거 막 헷갈려요. 꼭 써보라고 알겠지? 알면서도 틀리는 게 이런 거야. 자, 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뭐 할 때는 우리가 아파트먼트에 살 때는. 자, 이때 aren't there는 뭐예요? 이런 거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지? 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자, 여기 왜 aren't there로 됐어요? 앞에가 뭐야? there라. 자, 부가 의문문은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뭐로? 부정으로.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네 아파트로부터의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으로부터의 소음이 주어가 노이즈죠? 그래서 해줘 온 거야. 자, 지극해. 나를 어디로 밀어붙였대? The point. 그 지점까지 나를 밀어붙였어. 자, 어떤 지점이에요? I'm almost ill. 내가 거의 그래 아픈 지점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포인트니까 이게 어떤 장소는 아니잖아.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잖아.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지? 자, where의 선행사는 추상적인 장소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인트에 where를 쓴 거야. 자, 이 where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네? where요? 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전에 자, 이걸 먼저 바꾸고 자 이것은 장소야. 그는 그것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치? 자 그럼 얘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우선 선행사까지 적어주고 자 이 대신에 뭐 적어? 그죠? 위치 적어야 되지. 그 다음에 he was born in 까지 적어야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in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 위치 앞으로. 위치 앞으로. 그래서 여기 다 똑같고 in 위치. 위치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He was 자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봐봐. 그는 그것 안에서 태어났으나 그는 there 거기에서 태어났으나 같아요 달라요? 자 그럼 이 there 대신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where 관계 부사 그죠? 그러니까 요 세 단계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요 위치 뒤는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자 왜요? 그는 모모에서 태어났던데 모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치사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지. 자 근데 요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 그는 태어났다. 요 부분은 완전하지? 여기도 똑같으니까 어때요? 완전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where를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는 포인트니까 뭐 at 위치 정도? 알지? 그 개념도 알아두세요. at 위치. 자, at 위치 적어놔 합니다. 그래서 where에다가. 자, 그리고 at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뒤로요. 그치? 학교 선생님이 살짝 또 바꿔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 where 뒤에가 지금 완전한지도 따져보자고. 해석을 해봐. 자, 비동사 대 in 있잖아. 그치? I am happy.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 I am ill이니까. 그치? 나는 아프다. 완전하잖아. 그치? 요 개념도 이해해서. 자, 니네, 니가 내는 소음이 나를 어디까지? 내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나를 밀어붙였어. 이런 말이죠. 그치? 자, 그랬더니 아까 listen 이것처럼 이 look도 저기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자. 자, 근데 여기서 respond가 동사고 얘가 주어예요. 알겠어? 자, 근데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said 또는 she sai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she나 he는 대명사. 근데 얘는 명사지, 그치? 자, 명사일 때는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기요 라고 그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대답한 거야? 저기 별표 그 그대로 나올 수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서술형 그대로 가정법. 자,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한번 따져볼까? 좀 전에 배운 거잖아. 과거 완료. 그치? 자, 여기 헤드 헤드 헤브는 PP가 헤드예요. 그래서 헤드 PP고 if절은 뒤에는 뭐야? 우드가 될 수도 있고 쿠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드 해브 PP지, 그제? 그러니까 요 형태 이거 전체 다 쓰는 걸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볼게.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이야, 있었다면이야. 있었다. 있었다면이지, 그제? 해석하라면 안 나와. 근데 이거 쓰는 게 나오지. 자,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자, 저기 선생님이 myself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자. 해석할 때 안 해도 되면 이거 무슨 용법? 강조. 강조. 오케이? 오. 왜냐면 지금 풍산고가 그 문제 유형이 외부처럼 변하고 있어서 저런 것도 알아줘야 돼. 자, 보세요. He killed himself. He killed her himself. 자, 볼게. 자, 위에는 뭐예요? 그는 그 자신을 죽였다지, 그치? 네. 자, 이때는 이거 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다른 의미가 되던가, 그치? 이거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자, 이럴 때는 이러면 우리가 무슨 용법? 죄기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지? 자, 근데 밑에 보세요. He killed her himself. 야. 그는 그녀를 죽였어. 자, 얘는 이거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네. 그러면 이건 그냥 뭐 할, 한 번 더 써준 거야.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용법? 강조 용법이지, 그치? 아,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쳐놓고, myself는 뭐 강조 용법이다. OX 해가지고 맞는 거겠어, 그치? 어렵게 봐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야? ER. 더 조용했을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지. 자, 내가 그냥 move around 뭐예요? 그냥 돌아다닐 수 없어요? 어떻게? normally 그냥 평소처럼 일반적으로 이거지. 어디에서?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그냥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way는 이 툴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way를 써. 말할 때. 원래 구어체에서. 자, 너는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갔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 Nervous. 네, 불안해지고 있어. 그치? 불안해요.
자, 이때 신스도 뭐예요? 신스 뭐야? 때문에. 뭐 때문에? 너가 거의 매일 불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화가 나려고 해요. 불안해. 자, 그녀의 목소리는 어떻게 됐다? 절망적이게 되었다. 자, 얘도 절망적이게라고 해석하지만 네, 얘가 아니었죠. become, 비동사랑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도 적어놓고 want 다음에 뭐 적어야 돼? 오형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너는 내가 뭘 하길 원하니? 자, 이때 you는 누구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아랫집 사람. 그 아랫집 여자가 말하는 거야. 그럼 you는 누구예요? 아랫집 사람. 아랫집 사람이었어. 아니죠. 아, 맞지. 아랫집 사람. 내가 잘못했어요. 자, you는 아랫집 남자. 아랫집 남자라고 하잖아. 아랫집 남자고. 그리고 민은 젊은 처자. 알겠지? 헷갈려요. 이거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하면. 왜냐면 지금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혹시 지금 간접 화법하고 직접 화법이 많이 나와.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면 그것도 해야 돼. 안 나오면 상관없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프린트 잘 챙겨놓고 그거 지웅이 거 선생님이 EBS 클래스 들었더니 하나도 안 들었던데. 아니야, 들었는데. 잘 알았냐? 하나도 안 들어서 프린트를 못했어요. 아, 진짜요? 아, 그게 저번 아, 월요일이었나? 월요일에. 아, 오늘 들었어.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봐봐. 자, 기지가 한번 피고 좀 힘들어. 다 할 거야. 뒤에 넘기지 않아도 돼요. 다 할 거니까. 다 할 거예요? 어, 다 해야지. 어. 나이스. 자, 지금 봐봐. 지금 여자도 살짝 어떻게 한 거야? 짜증이 난 거지, 그치?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 네가 자꾸 그러니까 좀 나도 좀 힘들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떻게 한 거야? 자, a little straighter, ER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약간 좀 꼿꼿이 섰어. 자, 왜 쓴 거야? 단호하게 또 말하려고. 자, 문장 삽입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 삽입. 그래서 야, 야. 계속 멍 때리지, 멍 때리지. 연우 확인해봐서 프린트 잘 따라오고 있나? 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자, 약간 이제 더 똑바로 서서 자, 나는 행, 자, 인터컴을 자, 입은 이거 왜 썼어요? 강조. 그래, 강조. 뭐의 강조? 비교급의 강조. 입은 스틸 파 여러 가지 있지만 써놔. 뭐는 안 된다. 대리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지? 나머지를 쓰지 않으니까. 대리는 안 된다. 자,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자, 이때도 여기 빼보세요. 나는 인터콤을 잡았어.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 뭐 붙은 거예요? AI 붙은 거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나는 나의 목소리를 조용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도 해석은 어떻게 돼? 뭐뭐하겠는데 AI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아까 그거야 지웠지만 He made her beautiful, 그치? 그녀를 아름답게 아름답게라고 하지만 LI 안 붙이지? 여기 LIX라고 적어주세요. 자, 목소리 이제 차분하게 한 거야. 좀 짜증났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서수령 덩어리들이야. 서수령 덩어리들 자, 여기 what 나오는데 what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은 옳은 거야. 자, 얘도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We must do the thing 까지 적고 이때 제일 뭐 적어요? 아, which. which 또는? 네. 네, 조금 되죠. 관계대명사니까. 여기까지 되지? Right. 자, 그럼 이제 바꾼 거야.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네.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 어떤 거? is right.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영어에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what으로 그래, 요거 하나를 요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what으로 바꾼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what 뒤에 뭐가 있는 거야? is right가 있는 거 똑같지? 자, 그럼 what을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해야 돼 올바른 것을. 그래서 what을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what 또는 뭐뭐하는 것.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된다고 했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what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우리는 해야 돼 무엇이 옳은지. 이상하잖아요, 그치? 이때는 뭐라고 하면 돼? 뭐뭐하는 것. 오케이? 자, 근데 대시랑 위치랑 what의 차이는 뭐야? 뒤에는 똑같죠?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해. 자, 위치나 대신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what은 선행사가 없지. 왜? the thing이 앞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뭐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했지? 네. 이거. 자, 그럼 여기 해석은 이제 그러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거 what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아. 자, 그럼 해볼게. 자, 나는 원한데 뭐를 원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다 적어놔. 뭐로 바꿀 수 있어? 것이 that 또는 위치로 바꿀 수 있어. 것이 that, 것이 위치. 자, 라고 내가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U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적어놔. 자, 여기도 간단하지만 그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여기 설명해줄게요. 자, it is it is difficult야. 자, 이거 가주어예요, 그지? 자, 뭐 하는 게? to learn English. 자, 그럼 해서 어떻게 돼? 자, 이게 진주어지?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려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영어를 배우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아니면 그가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여기다 어떻게 써요?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준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이때 for는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어? 뜻을, 뭐뭐를 위해. 근데 이때는 투부정사 앞에 있을 때는 위해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느니까. 그가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친절한 거야. 그것이 뭔데? to help needy people. 뭐예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친절한 거야, 이거야. 자, 근데 여기도 누가 돕는지 안 나왔죠? 그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도 그 가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뭐 넣어야 돼, 여기는? for him? 아니, of him. of him이죠. 자, 왜? 자, 일반적인 때는 for 목적어를 쓰는데, 자, 이 kind는 뜻이 뭐야? 친절한. 사람의 뭐, 성격이나 성품이 나올 때는 for가 아니라 뭘 써요? of를 쓴다. 그지? 그래서 우선 요건 이해해놓고, 자, 여기다 of you x라고 쳐놔. 그지? of you x. 그래서 해서 어떻게? 자, 나는 그냥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해라고 말했어. 그게 뭐예요? 너가 이해심이 있고 그래, 사려심이 있는 거. 이제 자, 이거 나왔죠? 별표 쳐놓고 이거 나와요, 나와요, 서술이요. 자, I wish 다음에 지금 봐봐, 뒤에 would have, 아니 would have가 아니네. Sorry.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거 뭐 줄인 거야? 헤드죠, 헤드. 헤드 플러스 PP지. 헤드 PP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헤드 피피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과거처럼. 그러면 너가 ER 더 조용했기를 바래 이거죠. 됐지? 자, 해석은 안 나온다고 했어. 뭐가 나와? 쓰는 거. 대처 그것뿐이에요.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가 헤드 피피. 됐어? 네. 우리 본문까지 하자.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세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시험을 다 해야 돼 바로. 자, 그다음에 Know his neighbor.